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랜만에 또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도 다 함께 여쭤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타일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수목금 미증시 열릴 때 쉬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달려야 될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마다 지난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이 이슈 정리하면서 지난 주 동안 좀 쉬었던 부분을 한꺼번에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네 가지 이슈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어려웠던 9월이 지났다. 10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 그래서 10월부터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세 번째, 고용지표. 우리 또 장 본부장님 고용지표 잘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고용지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 또 미국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웠던 9월이 지났다. 지난 9월이 우리 시장도 그랬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해서 매수했던 기술주의 약세가 나타났었죠. 맞습니다. 요거 얘기하기 전에 잠깐 조금 전에 보니까 현대차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캐나다에서 전해온 내용을 전해드리면 진짜 잘 팔린대요.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팔리고 있고 팰리세이드 뭐 이런 SUV가? 저희 지인은 일단 SUV로 해서 일단은 기아를 알아보고 있는데 상당히 조금 많이 팔려서 깊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많이 할인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보다 정말 많이 구하기 힘들 정도까지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전해왔습니다. 와, 진짜 이건 현대차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캐나다 이렇게 가면은 키아, 현대, 현대 하면 안 되지? 현대 이렇게 막 있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이벤트가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가격대가 좀 다릅니다. 그건 있지만 다름하다면서요? 그런 거 있지만 소위 얘기하면 그 안정성을 얘기할 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위 랭크를.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수출하는 현대 기아차는 그 강판부터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런 얘기는 과거의 얘기고요. 지금은 약간, 안 그래요? 지금은 약간 달라져 있고 그래요? 가격만 약간 다르지 대부분 똑같은 부품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상당히 높이 점수 받고 있고 제가 보니 거의 한 2, 3위 정도의 랭크 될 정도로 상당히 정말요? 많이. 그 정도로. 물론 이제 그쪽 지역일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캐나다입니다. 근데 캐나다는 약간 실용주의잖아요. 또. 그렇죠. 실용주의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일단 약간 높은 차를 원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걸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몰로 시작하는 회사 알아보고 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구하기 힘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현대차 관련해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는 캐나다 소식 전해주셨고 자, 그럼 미국 시장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보겠습니다. 할게요. 보게 되면 지금 3월 이후에 4월 달도 12.7% 올라갔고요. 쭉쭉 5, 6, 7, 8까지 올라갔다가 사실은 9월에 3.7% 하락은 마이너스네요. 저는 너무나 좀 당연한 게 아닌가. 많이 그렇습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다우가 2.3% 마이너스, 나스닥이 5%가 빠졌는데 옆에 보시면 팡 종목대 등락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글이 14%, 애플이 10%,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6%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어려웠지만 9월이 그 정도 나빴던 월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빠질 수 있을 만큼 빠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그냥 조정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9월에 일단 어려웠던 부분들은 다 끝내고 잊어버리고 9월은 그랬다라고 잊어버리시면서 10월을 준비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싶은데 9월에서 10월 넘어오는 사이에 정말 들려오면 안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10월 우리가 이제 쉴 때 미국 시장에 엄청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하루 저거. 있었죠. 하루 금요일 하루 있었는데 저는 오늘 그 반영된 내용은 네 번째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퇴원할 겁니다 아마. 아니 그럼 다 난 거예요? 네, 거의 나왔다고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트럼프한테는 조금 더 좋은 게 된 것 같아요. 렘데시비를 투약했다면서요? 네, 렘데시비를 투약하고 또 한 가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열심히 투약을 해서 일단은 좋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보수가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으면서 약간 연민의 정을 느끼는 어떤 그런 대목. 그래서 제가 보기에 트럼프, 아까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물론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코로나 확진은 트럼프한테는 약간 조언이 되는 것 같아요. 호재라고 좀 보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 떠나서 어쨌거나 대선은 시장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반영되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아, 그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지난번에 작년 아, 2010년이죠. 16년에 TV 토론회 보시게 되면 힐러리가 계속 이겼거든요. 네, 맞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트럼프가 이겼죠. 네, 정말 아무도, 근데 그래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아무도 예측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나요. 그 네. 지역별로 이제 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가 한 2시쯤이었나? 갑자기 어떤 한 지역에서 트럼프가 확 이기면서 되면 선물이 그때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예. 세상이 끝났구나라고 판단했고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연출대 시장은 정말 의외였죠. 맞아요. 굉장히 강세장으로 연출되면서 다 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네. 그냥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선 때문에 시장이 어때 크게 바뀔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쉬었으니까 네. 10월에 다시 어떻게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제가 그래서 다우지수의 100년치를 가져왔거든요. 100년치. 100년치 보시게 되면 딱 빨간색 0.88 빠진 게 바로 9월의 모습이었고요. 근데 항상 안 좋았죠. 근데 10월부터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 통계를 보게 되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른쪽은 일단 S&P 500인데요. 네. S&P 500 역시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일단 10월부터는 좀 강세장으로 갈 것 같다고 좀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대선이 있던 해에는 더 강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네. 10월부터 사실은 연말 랠리, 연초 랠리를 보여주면서 지금부터 강세가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S&P 다우지수 있는데 나스닥이 없어서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스닥은 어떤데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네, 나스닥도 그럼 뭐 같이 올랐겠죠. 왜냐하면 나스닥 종목이 다우에 일부 포함돼 있고 S&P 500에 포함됐겠다 보니까 그냥 원래 네. 쳐주지 않으니까 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S&P 500이 올라간다 그러면 네.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10월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늘 네. 얘기하지만 추가 부양책인데 추가 부양책도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아르면서 빨리 빨리 하자 라는 쪽에 약간 던지지 학교 않을까? 다녀온 것 같다고 예. 많은 걸 코로나에 배웠다. 대한 많은 걸 예, 많은 배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추가 부양책도 아마 오늘 내일 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벌어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뭐 선진국 국가들 중에서 걸린 유일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존슨 총리가 첫째 아, 형이고요. 그쵸? 형님이고요. 근데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의사 말 잘 들어라라는 너무 조언도 힘들어 해주시고 하셨었죠. 예, 힘들어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보시면 이 트럼프가 걸리고 나서 네. 상당히 빨리 나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바이든이 걸렸다 그러면 이건 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워낙 스트롱 강하기 때문에 이겨냈다는 어떤 그런 상징의 어떤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에는 유리한 입장을 좀 네. 고수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그냥 스트롱자가 다 트럼프에게 네, 스트롱맨이죠, 스트롱맨. 붙을 수 있게 네. 뭐 병도 그렇게 병마도 이겨내는 그런 대통령이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되게 기대했었던 고용지표 숫자 어떻게 나온 건데요? 제 고용지표는 지금 네. 이따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네. 제가 7% 7자를 보자고 했는데 실업률은 7.9%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되었는데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실업수당에 대한 건수가 네. 70만 건대가 나와줘야 되는데 7자가 보이긴 보이는데요. 뒤에 보이네요. 83만 7천 건이 끝에 보여요. 그러네요. 이게 아니고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 지금 이게 한 달 반째 80만 건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아, 이게 한 네. 그러면은 얼마나 줄여야 되는 거죠? 지금 83만이니까 한 4만 건 정도 줄어들어야지. 4만 건, 약 4만 건이 줄면은 70만 건인데 벌써 70만 건이 들어왔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그냥 예상을 한다 그러면 70만 건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장이 올라온 거에 비하면 네. 여전히 좀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신규 일자리 수도 보면 66만 천 건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6만 건이면 너무 지지부진한 거거든요. 이것도 7자가 보여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실업률 7%대, 그다음에 신규 일자리 수 70만 건대, 그다음에 실업 수당 실적 건수도 70만 건대를 보여주는 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을 봐야 되는데 7을 못 봐서 참 아쉬운 부분이 이 관련된 고용지표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네. 고용지표에 이렇게 집중을 매일매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고용지표에서도 디테일하게 보시면 네. 가장 많이 빠진 부분이 이제 정부기관 쪽. 정부기관. 네, 정부기관 쪽에서 20만 건 이상이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부족한 숫자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채용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아, 정부기관. 지금, 네. 정부기관에서 이제 학교가 오픈을 해야지 네. 그런 방과 후 교사라든지 그런 기타 직원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런 모자란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그런 식당이라든지 네. 레저
그런 호스피탈리티 같은 그런 분야에서는 숫자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민간 쪽에서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데 정부 기관 쪽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아쉽네요. 그러면 이제 교육 쪽에서만 한번 회복세가 돌아서면 이것도 숫자도 빨리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고용지표. 빨리 이제 부진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보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코로나 얘기하다가 지금 보니까 유튜브 창 통해서 좀비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당연히 사망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병을 빨리 치유하니까 그게 참 신기한데 저는 진짜 한 달 동안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사실 좀 뭐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걱정이 됐었긴 했거든요. 그럼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시장의 악재죠. 그렇죠. 그 지금 아시겠지만 그 뭐랄까요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 그래서 기사가 나왔던 게 1순위가 일단 펜시 부통령, 2순위가 펠로시 하원 의장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부자가 된다 그러면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멀찌감치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이는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에 대한 상황을 다시 달리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 쪽의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게요. 계속 늘어나요. 엄청 증가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망자는 극히 드물게 줄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 나오는 거냐면 코로나가 이제 우리의 마치 독감처럼 옆에 있는 병처럼 여겨지고 있고 상당히 의료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치명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확진자가 늘지언정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의 옆에 있는 병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유럽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 분을 본다 그러면 약간의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망자가 미국 얘기입니다. 4월에 2,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700명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근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매일매일 테스트하는 거는 거의 90만 건대 하고 있고 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사망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료기술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정도가 되면 백신이 활발하게 보급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볼만 하는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딱 보니까 쭉 기사를 봤더니 실제 그 과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번 이렇게 입원하시면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짧은 기간 동안 퇴원합니다. 한 3, 4일 정도면 퇴원하시고요. 빠른 분들 하루 만에 퇴원하는 분도 계시고. 하루 만에? 예,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금방 지나가는 분도 있고 치매 걸리는 분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거의 70대 아닙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버티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의료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치명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수준이 내려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약을 처음에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약을 같이 동시에 투여하면 뭐가 더 좋아질 거라는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회복 속도도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래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거는 그래도 문제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 이 미국 에서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사망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지금 뭐 인도 같은 경우에 미국이 전체 감염자 수를 봤을 때 760만 명이라고 하면 인도가 66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네, 하루에 뭐 8만 명, 10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망자 수도 되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런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점점 이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수출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인도가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개인 위생을 신경 쓰는 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스크 안 쓰면 우리도 과태료 10만 원씩 내잖아요. 근데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마스크 안 쓰고 미국도 마스크 쓰게 하면은 시위하고 뭐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사실 확진자 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데 다른 나라들에서 줄어든다고 해도 인도 같은 나라에서 만약에 이게 잡히지 않으면 이게 또 재확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인도는 지금 뭄바이 지역에 그 한켠에 보면 이제 그 판자촌 같은 집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 형성이 한 45%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게 50%가 넘어가야지 집단 면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조금 부족하죠. 근데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의외로 그쪽은 잘 안 나옵니다. 이제 감소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다 걸려갖고
이미 다 몸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항체가 만들어졌다니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다행인데 근데 또 인도 정부에서는 우리는 항체를 굳이 일부러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멀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기 모르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네. 조금 제가 보기에는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이런 치명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좀 톤이 바뀌는 거를 여러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느 나라가 됐든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정말 이게 약간 타성이 젖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빨리 감기 정도 수준으로 그렇죠, 코로나도 그렇죠. 좀 인식이 될 수 있게 약도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밤 뉴욕 증시의 체크 포인트 볼 텐데요. 어떤 부분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9월 비제조업 지수만 보시면 되는데 예상치가 네. 55.6인데 전월보다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 일단은 50 이상에 나와주는 건 네.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 나오면 60이 나와준다 그러면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기업 실적도 없기 때문에 유치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US 스탁의 종목 발굴을 볼 텐데 아마존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인데 정말 되게 오랜만에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회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제시했어요? 네. 4,5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4,500이요? 네. 피보탈 리서치에서 진짜 엄청난 높은 가격이죠. 네. 지금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이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이 점수 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3,500도 안 되는데 4,500이 너무 먼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여러분 보시면서 일단 아마존에 대한 이 월가의 평가들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 다 38개 중 36개가 다 스트롱 바이를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아마존에 대해서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나만 혼자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주식 분할 얘기 없나요? 주식 분할 얘기 가장 좀 원하는 게 아마존 아닙니까? 주식 분할 얘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언젠가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제프 베조스 생각도 약간의 다우에 편입되는 걸 싫어하지 않으니까 초청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은 주식 분할이기 때문에 주식 분할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돈도 벌고 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피보탈 리서치뿐만 아니고 모든 IB가 좋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US 스탁 종목 발굴은 아마존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미주알고주알 이 시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